금방,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금방 우리 윤경이가, 우리 윤경부마님이, 우리 박서진님, 그, 가수님 편 들어오셔가지고, 진화를 시키셨는데, 예, 아직 못 배워가지고, 그, 미러미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하나, 올려드리고,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여기 본무대에 밤에 우리 박서진 가수님이 오시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어디 가지 마시고 이따 우리 박서진 가수님 오신다 하니까 거기 구멍 올라 여기 저 위에 조금 올라가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은 우리 이종옥 가수님도 오시고 네, 우리 박서진 가수님도 오십니다. 다른 가수님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아야 네, 진아야 나타나 있는 거 들어와서 앉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노란 색깔이 눈이 확 띄네 세상에. 예. 자 그럼 하나 가봅시다. 장구야 먹지 말라고. 니는 어저께도 보니까 먹고 있더니 오늘도 또 먹고 있냐. 예. 자 가자. 같이.
너 오늘 굶길겨? 네가 제일 무서운 말이 밥 안 준단 말이잖아, 그치? 네. 똑똑이 또 일단 NRI를 디스플레이에서 줘, 아셨지? 네. 감사해. 우리 박서진 가수님 팬분들은 참 예의도 받으셔. 용돈 주시고, 뭐 사진도 찍어요? 네. 영광이다,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 노란색 옷이 우리 커피숍으로 다 들어오시길래 다른 거 팬이신데도 보니까 이거 박서진하고 다 써져 있더라고. 단체복 맞춰 입으신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사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복. 아, 나는 언제 좀 한번 해볼까? 우리는 저 겁나게 저기 입히니까 초라하다. 예, 가을이 혼자 입고 왔어 혼자. 아우 우리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박서진님 팬분들께 노랗게 저기 뭐야 코트까지 다 맞춰 입고 있는데 우리는 반팔로 돈이 없어가지고 반팔 티를 해가지고. 아이고 초라해 죽겠네 진짜. 아유, 그걸 하나 갑시다. 옛날에 디스코로 광양매화꽃축제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브라보 아줌마도 하나 찍어놔라. 이거 하고 브라보 아줌마를 해서 꽃축제 이제 한참 해가지고 어딜 가나 거지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고 다녀요. 한 팀만 들어가면 이 그냥 자분자분히 공연을 하고 조용히 할 텐데 거지가 그냥 여기 옆에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으니 이거는 불안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뭘 조금 하다가 몇이라도 한 개 팔려면 싹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가냐면 여기 뒤 직구석으로 가 있네.
그럼 또 거기서 뭐 팔면 돼요, 프로가. 이, 그러니, 진짜 이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거지들이 정말 돈을 못 벌고 말 그대로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팔게요. 안 팔 테니까 자리에서 좀 앉으셔서 구경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 있다면 내년부터는 구례 여기 한 테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싹 잡아놓고 큰 소리 치면서 할 텐데 이거는 거지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참말로. 예. 자, 갑시다. 청춘을 돌려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들으시 말하세요. 예. 아이고, 뭐, 그건 저도 많은데 사람이 분산돼가지고 없어. 어저께 제가 잠깐 오는 길에 광양 들렸거든요. 근데 춥기도 춥지만 사람이 없어요. 거기도 애들만 못하더라고요. 들어와서 편하게 앉으셔요. 사람도 없는데 뭐 물건 팔면 싹 도망가시니까 그냥 앉으셨다가 박수만 치다가 도망간다 도망가. 제가 이제 뭐 물건 판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그때 그냥 일어나서 가셔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붙잡아 놓고 앉아서 노래를 흥냐는데 있어요. 빈 의자만도 관람께 그냥 손님 멀뚱뿡 열다 닫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말할게요. 나 지금 옆파요 하면 그때 그냥 싹 가져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 여러분 기분은 그닥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봐서 좋으니까 제 동생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갈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꽃 피고 이렇게 보면 다 좋습니다. 산수유꽃도 이렇게 만개하고 저기 가면 외화꽃도 피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는데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내 동생 노래 송가인 노래 하나 올리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박수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박수는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물건은 사기 싫어도 박수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시작부터
상균님, 가을추왕님, 농개님, 우리 농개님 식상님, 농개님 감사드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식상님, 어떻게 오시니 왔네? 예? 길이 너무 밀려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려요. 우리 안상균님, 가을추왕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 가지 않게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 해운대 영가한테 들어있는 거 들어오셔요. 예. 들어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박서진님 가서 팬분들이 노란색 옷 입고 탁탁 떠돌아다니실 거예요. 딱 청초하고 앉으면 좋을 텐데. 이? 우리 박서진님 팬 가수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도 한참만 여기 들어와도 꽉 찰 텐데.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지역구가 다 다르신가 봐요. 이? 같이 오셔서도 이렇게 몰라보시더라고. 예. 저도 저기 팬이에요. 우리 박서진 가수님 팬. 예. 그러니까 여기 딴 데 가봐야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딱 여기 들어오셔서 예. 구경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갑시다. 해운대 영가.
그, 저 죄송한데 장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우리 선배님 시켜보래. 언니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 지금 조심해 세상에. 감사합니다. 언니는 가만히 계세요. 감히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우리 저기 금왕수 부모님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 직접 처음 뵙는데 영광입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부르면 안 될까요? 예? 네, 처음 봐. 아니, 왜냐면 제가 어제 잘 안 다녀서 막 돌아다니면은 저기 할 텐데, 예. 마이크 때 좀 있어. 예. 그래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유튜브로는 봤어요. 유튜브로는 봤는데, 요즘 우리 금왕수 부모님 저기신 것 같아. 예, 막 팬분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예. 뭐 제가 그건 다 보거든요. 예. 영광입니다, 진짜. 예. 신발 안아주시고. 그, 광대하고, 아, 일단 그 저기 하자. 그 집 앞 하나 놔주고, 응. 그 집 하나 끝나면, 강대하고 사주팔자 애청곡이 들으면 엮어서 줘요. 응, 해서 같이 장구 치면서, 예, 네, 한번 신나를 다루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대드릴게요. 언니 기다리시. 지방 해야 돼?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인이 기다리고 있어? 예, 네, 그래, 그럼 하트 먼저 하고 하자. 그럼. 네. 아들 것 빠져, 왜? 신발 나눴어. 신발. 예. 그러면 하트. 네. 자, 갑시다. 이것도 그냥 춤추면서 해. 37년생 소띠 88세니까 우리 왕손이보다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언니보다는 제가 나이 훨씬 많아요. 네, 우리 각설이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88세 37년생 소띠 37년생 소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젊은 누구들은 쳐다만 보고 박수도 안 치고 이것들이 벌장머리가 하나도 없네. 지금부터 내가 장군집에서 놀이하는데 고만이 서 있는 건 내가 다 가서 물어 뜯어보라니까 알아서 하시오. 아셨지요? 네. 뭐 서 계신 분도 아셨지요? 네. 박선생님 편구들 더 열심히 큰 소리로. 네. 왜냐면 눈에 확 띄잖아요. 노란 색깔이니까. 아셨지요? 자, 그럼 같이 그 집안부터 가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세 개 다 연결해버립니다. 아, 내가 당신을
곧 내려. 알겠어.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 들으시고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예! 네, 여러분의 사이트 한다. 네, 스트레스 제가 확 날려버리려고 드리려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와서, 네, 친구 다 나와서 안타 한번 합시다. 안타. 그리고 거짓치고 노래 조금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아!
뭐냐? 감사합니다. 이혼 나갔다. 예? 이혼 나갔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운이 섞었다고. 기운이 섞었다고. 기운이 한 개도 안 썼어요. 가수가 있다 가볼게. 싹 빠져볼게. 나도 이제 내일 모레는 그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기 뭐냐. 아까 우리 좋은 가슴처럼 그냥 빼딱고도 신고 옷 딱 입고 와가지고 노래 딱 두고만 하고 여러분들 안치고 안 하고 갈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제가 누군지 알고 보고 계시고요. 모르죠? 그냥 거제 올라서도 공연하니까 보고 계실 거야.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을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 우리 여기 빼고 가을이 이쪽은 알아요? 가을이? 이따가 전화하시오. 윤경아 전화번호 어딨냐? 여기다 전화번호 하나 새겨놔. 윤경아 어딨어? 일부러 없었어?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윤경 잘했어. 요즘은 저희가 오늘 밤에 뭘 팔러 안 나가지? 옛날에 팔러 갔는데 우리가 돈을 너무 잘 벌었고. 하나 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할 수 있는 거 꽃당신 아셨죠? 예! 그래도 가수 아니어도 같이 박수 치면서 해주셔야지 저도 힘이 나지. 거절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박수 쳐요. 아셨죠? 예!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꽃당신 가자. 가자! 아, 넌 지금
그 있잖아. 남, 그 디스코를 내고 남자를 미워하고 남자의 뚱뚱형으로 두 개 계산해서 우리 중병이 어디 가기 전에 연락해야지. 우리 은행이가 어디 잘 돌아다녀요. 바람 나가지고. 그리고 그 있을 때, 중병이 있을 때 해야 돼. 이 어디 가지 마. 그 신발 사시느냐? 옷신발이 네 못보다 못 신고 왔다? 선물 받은 거야? 너는 선물도 나오냐? 난 거지야 선물도 안 들어오더라면은. 그거 두 개 꺼서 신나게 하고, 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선배님이 나오시죠? 네. 네. 여러분이 보기도 힘드신 우리 4대 품바의 왕, 우리 서봉구 품바님께서 나오신다. 가지 말고, 제가 우리 그래도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나가야지, 이 후배가 좀 욕먹이 서지 다 쫓아버리면 안 되니까. 대신 여러분은 박수하고 같이 아시는 노래예요. 네, 그럼 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박수 쳐주실 거지요? 네! 네, 그럼 같이 갑시다.
그만주세요. 잘하지요? 예!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박수와 함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당가 5천지 하나 팔아보려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예. 그래도 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 보이나 팀에 팀 라인다만한 우리 윤경이 품마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우 세상에, 초대가, 예, 품마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고맙잖아요. 모자는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뭐라도 하나 팔고, 우리 또 선배님을 모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선배님을 모시겠습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가정이 필요하신 거라든지, 내가 지금 당장 당이 들어서 배가 고프다 하신 분들은, 저희는 만 원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예! 열심히 하는데 다 바보! 지랄들이세요. 진짜 내가 그냥 큰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자, 지금부터, 죄송해요. 만 원 안 되시고, 5천 원치라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번이나 장구에 하나 틀어줘. 내가 한번 나가볼까? 바구니 같이 가지고. 이렇게 나가보나? 그래도 지금부터 내가 좀
저의 노래 얼음새고 가을이 노래입니다. 네, 저도 노래가 있습니다. 두 곡 우리 정인석 작가님한테 가지 말아요 얼음새고 두 곡 받았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거 얼음새고 하고 우리 서봉 풍만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자.